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두 개의 상반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갈등이 깊어가는 대학가인데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복도 문을 열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는 경비업체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정년 퇴직한 31명 청소 노동자 일자리를 대학 측이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데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연세대 총장실이 있는 본관 1층입니다. 청소 노동자 150여 명은 이곳에서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세했고 졸업생 580명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학교가 수천 원씩 쌓아놓고 있는 돈, 제가 보기에는 그 돈에 이자 수입만 우리 노동자들 처우해서는 쓴다면. 어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이 학교를 방문해 사회적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지만 학교 측은 재정 증가 없이는 비용 증가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연합비로 이미 226억을 지출을 했는데 전부 다 내는 등록금이 2,700억이에요. 10분의 1을 청소 경비하는 데 써버리면 나머지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런 데는 뭘 갖고 쓰냐고요. 고려대와 동국대, 홍익대 등에서도 학교와 청소 노동자들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은입니다.